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에 나가면 이런 노란 꽃을 볼수 있습니다. 꽃잎 다섯 장에 꽃이 핍니다. 네, 이 식물이 개소실한 개비입니다. 장미과의 두 해살이 식물이고요. 양지꽃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물은 맛있는 단나물이고요. 또 약재로 좋습니다. 지금 나물로 이용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약재로 이용하기 좋을 때입니다. 네, 약재는 양지꽃과 같은 약재로 씁니다. 지상부를 치자연, 또 뿌리를 치자연 근이라 하고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재는 위장 기능을 강화해서 기력이 약한 것을 보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위와 장의 각종 질병들인 위염, 위궤양, 장염 등을 치료하고요. 허리, 아랫배 등이 늘 아픈 산증을 치료합니다. 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만성 영양장애를 치료하고요. 기력을 높여주는 약재입니다. 허약해진 체력을 강화하고 스태미너를 증진합니다. 이 개소실한 개비는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간질환을 치료 예방하고요. 눈을 밝게 해줍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지혈작용이 좋은 약재입니다.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부인의 출혈 등 각종 몸속 출혈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양지꽃도 몸속 염증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이 개소실한 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네, 농촌진흥청 연구로는 이 약재가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고 활성산소로 인해 유발되는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꾸준히 이용하면 혈관을 튼튼히 하고요. 뇌를 젊게 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요즘 말려두고 수시로 차로 마시면 좋고요. 약재는 말린 거 기준으로 하루에 15 내지 30g을 다리거나 가루내어 이용합니다. 네, 오늘 개소실한 개비 치자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